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종의 상대, 하대, 유각, 유두, 비천상 등등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 상대, 하대라고 하는 것은 띠를 말합니다. 그 무늬가 되어 있는 띠를 말하는데요. 그 종의 말하자면 몸체에서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에 띠처럼 이렇게 쭉 둘러져 있고 도톰하게 되어서 거기에 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 하대는 종을 보호하는 목적하고 그 다음에 장식의 아름다움을 겸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신라종에서는 당초문이라든지 보상화문 이것이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요. 고려종은 국화 모양이라든지 번개 모양으로 나옵니다. 고려종으로는 이제 지금 용주사종이라든지 내소사종이 있는데, 내소사종은 고려 후기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는 것이 이제 고려 후기 내소사종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위에 입상대라든지 하는 그 고려종의 특징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류에서 뭐 좀 빈약해졌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조로 가게 되면요, 이것은 이제 그 상대가 말하자면은 복년 연꽃이 밑으로 내려버린 것을 밑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복년이라 그러는데 복년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대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또 있고, 그 다음에 그 선상으로 된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그 2조종들을 쭉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각과 유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유각과 유두 부분은 우선 종의 상부 사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모난 테를 그걸 유각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아홉 개씩 그 솟아 있는 그 돌기 부분을 유두, 소위 그 젖꼭지 그 끝 부분과 같다, 뭐 이와 같은 그 얘기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각 유두도 중국 쪽에서는 없고 일본 쪽에서는 저 앞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그렇게 무질서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국종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고려종은 상대 바로 밑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 이조종은 떨어져 버리는 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그 보기를 좀 보죠. 이게 지금 이제 신라의 그 유각, 이 부분을 유각이라 그럽니다. 이게 당초 문양, 보상화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유두라 그럽니다. 이것이. 그래서 유두가 아홉 개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두가 높고 큽니다. 유두에도 전부 다 조각이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위에서 본 부분, 옆에서 바라본 부분, 아주 섬세한 그 조각이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유두까지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와 같은 모양들을 전부 다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상대와 붙어 있기 때문에 세 면만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윗부분은 바로 상대 부분하고 붙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고려 때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옵니다만은 점차 이 유두 부분이 말하자면은 좀 작아집니다. 작아지거나 문양이 이 보면은 좀 많이 생략이 되죠. 간단하게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 2조 때의 유각과 유두입니다. 2조 때 오면은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면이 전부 다 있습니다. 사면이 있으면서 당초 문양이 주로 이제 들어가거나 국화 문양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고요. 보면은 이 유두 부분이 아주 빈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이 젖꼭지 부분처럼 튀어나온 부분들이 아예 그 흉내만 내고 있는 모양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는
아예 그냥 이걸 없애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도 오래된 종과 말하자면 2조 후기 뭐 이렇게 종을 구분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위에 붙어있는 것은 적어도 고려, 높게 가면 신라 때까지인데 고려와 신라를 구분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크고 섬세하게 조성되어 있다. 신라에 오면은 고려로 오면은 좀 약해진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오면 아주 형편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도 한국종의 특징으로서 그와 같은 그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저 젖꼭지 부분이 왜 아홉 개씩 저렇게 되어 있고 사면으로 되어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뭐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홉 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극락세계 구품연대를 뭐 상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극락세계 가는데도 말하자면 세계가 아홉 등급이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에서 다시 상의 상중하, 중의 상중하, 하의 상중하. 그래서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이래서 아홉 개죠. 그래서 이제 아홉 개를 한 것이고, 내면에 있는 것은 테난스파, 태로 태어나는 것, 알로 태어나는 것, 습기로 태어나는 것, 변화하면서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사생을 상징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만은, 글쎄, 그렇다고 딱 못을 박아가지고 설명에는 경전이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치는 맞는데, 어쩐지 그는 뭐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종의 특징이 비천상하고 불보살상,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신라종은 주로 이제 비천상입니다. 그리고 상원사종 같은 데는 주악비천, 말하자면 악기를 연주하는 비천상입니다. 그 다음에 봉덕사종은 성덕대왕 신종은 보면은 공양비천상이에요. 뭔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부처님께 음악을 상징하든 차를 공양 올리건 음악을 공양 올리건 아니면은 무언가를 자꾸 공양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신라시대 때 사람들의 마음은 부처님에 대한 향한 마음이 무언가를 자꾸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막 너무나 기뻐서 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 것이 이렇게 즐겁고 기쁘구나. 뭔가 해드리자. 사람이 그렇죠. 왜 우리가 이제 속된 정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자기가 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뭔가 자꾸 해주고 싶으시죠. 자기 능력이 된다면은 뭔가 해주고 싶으십니다. 그처럼 아마 신라시대 사람들의 그 부처님에 대한 그 마음은 그러니까 종에 부처님을 직접 하질 않고 부처님께 뭔가 공양 올리는 모습을 조성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처님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아마 비천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로 가게 되면 점차 불보살상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불보살상으로 바뀌지만 아직은 굳어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흩날리고 있는데 뭐 연화대를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를 갖춥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는 왜 그러면 불보살이 나타나는가? 고려시대 때쯤 오면은 부처님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뻤다는 것을 넘어서서 아마 부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갈망, 뭔가 부처님에게 뭔가를 바라는 그런 갈망으로 바뀐 게 아닌가 생각이 되죠. 이것은 물론 뭐 이것은 그렇다고 어디 뭐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상징적인 풀어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신라시대 때는 비천상으로 쭉 나오는 것이 바뀌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뭔가 이제는 불보살님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뭔가 바라는 원하는 바가 생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사람의 욕심이 강했는지도 모르죠. 이와 같은 행상을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조로 오게 되면은 보살상이 주로 나타납니다. 관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 나타나는데 이게 구름이 날리는 모습은 많이 사라져버리고요. 이제 연화대, 연꽃이 뭐 두 송이 받친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딱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합장을 하고 있다든지 이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도 사람들이 너무 도탄에 빠지니까 보살님들이 직접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염원들 또 불교 우리 집안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직접 보살행을 펼치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와 같은 뭔가 조금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뭐 비참한 뭐 그러한 지경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것을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신라시대 부분들은 굉장히 그 화려한 빛천상을 갖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이제 그 보이는 부분이 아주 화려한 빛천상 모습을 한 신라시대 중의 그 모습입니다. 자, 막 이렇게 천이가 날리고, 천이가 막 이렇게 날리고, 여기는 지금 주악이죠. 악기를 지금 연주하는 상원사종의 비천상입니다. 여기는 뭔가를 들고 있죠. 봉득사종의 비천상입니다. 뭔가 지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를 공량을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도 전부 다 이렇게 비천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거나 뭔가를 공량 올리거나 합장 배례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신라종의 비천상 특징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 고려시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초기에 비천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비천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곧바로 부처님이나 이렇게 불보살상으로 받게 됩니다. 예. 그러나 뭔가 좀 천이 자락처럼 휘날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형태 이런 것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듯한 뭐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이제 지금 고려 후기로 오면 이와 같은 형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아직 그래도 그 생동감이 넘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조로 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2조 정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2조 정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구분할 때 임진왜란 전을 갖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미 이렇게 보살상이 꼿꼿이 서 있는, 한 분씩 꼿꼿이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운데가 낙산사에 가면은 그 이조종이 있는데요. 낙산사, 봉선사 이런 종에서 보이는 보살상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설명을 듣지 않고요, 가서 그냥 종을 보면 그 종이 그 종 같아요. 엊그저께 저쪽 절에서 봤던 종이나 이쪽 절에서 봤던 종이나 뭐 도저히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러한 자세한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봐도 내나 그 종이 그 종 같고 이 종이 이 종 같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을 많이 다니면서 이 종이 어느 때 종인지 도저히 그 짐작할 수가 없죠. 그것은 이제 저러한 변화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좌라고 하는 종을 그 치는 부분이 있다 그랬죠. 당좌. 그래서 종 큰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둥 때려야 종소리가 나죠. 그 맞는 부위를 당좌라고 그러는데요. 이 당좌 부위는 종 전체의 말하자면 위에서부터는 3분의 2 지점 위에 내려와 있어야 그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좀 무질서해져요. 그래서 당좌 부분을 그 우선 보면은요, 이 신라 때 그 당좌 종을 치는 부위입니다. 이 당좌 부인 역시 이 화려한 모습, 질서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고려시대까지도 지속이 되어지지만은 약간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는 신라하고 고려를 구분하기는 조금 뭔가 좀 어렵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웅장한 맛을 준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듯한 그런 맛을 준다. 그러나 그 2조로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모양으로 뭔가 좀 품격이 떨어지는 듯한, 그죠? 얼핏 봐도 앞에 본 거하고 품격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죠? 이와 같은 형태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조의 종을 가게 되면요, 이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그래서 잘못 치면은 뭐 종이 깨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게 없어져 버리면 아무 때나 치는 수밖에 없지 뭐. 이래서 질서가 없어지는 그와 같은 그 형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왜 2조 때 그렇게 되느냐? 뭘 누가 뭘 발언하거나 누가 뭘 좀 그 불사하면은 그 사람들 이름을 잔뜩 넣었어요. 요즘에 종 만들면은 왜 뭐 그 이름이 종 전체를 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어떤 원래 그 신라 때나 고려 때 가지고 있었던 아름답고 말하자면 조화로운 그것을 다 갖추면서 그 이름을 넣기에는 곤란했을 거예요. 그래서 막 좀 그 종각이라든지 이런 데 편액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누구누구가 어떻게 했다든지 하면 되는데 꼭 종회를 넣기를 원하니까 앞으로 이 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그 앞에 종회 자꾸 이름 넣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종 자체가 좀 아름답고 소리 좋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건 따로 좀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종을 비교해 보시니까 아시겠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이제 그 2조 때는 보면은 왜 왕가에서 왕이나 왕비, 태자의 수명장수를 빌면서 종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종 몸체에 그냥 각이되어 있는 경우를 말해봅니다. 무슨 위패처럼 패죠. 그러니까 패인데 여기에다 보면은 뭐 말하자면은 이것은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종소리 듣고 모두가 다 불도를 이루라 하는 이제 그런 원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만은 뭐 뒤로 가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주상전하 뭐 왕비전하 뭐 수만세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뒤 밑에 내려가 보면은 태자에 대한 것도 있고 세자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왕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